안녕하세요. 저는 그 청주에서 왔는데요. 진짜 멀리서 오셨네요. 조선명탐정 1탄도 재밌게 봤고 2탄도 되게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세 배우님들 모두 이 조선명탐정이라는 영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출연하시기로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조선명탐정을 함께하게 된 계기, 이유들 들어볼까요? 연희 씨부터 들어볼까요? 저는 전편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리고 어떤 사실 조선명탐정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지만 또 기억에 남는 게 한지민 씨였어요. 그래서 아, 이 영화는 뭔가 여자 배우의 강렬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저한테 이제 2 제작한다면서 저한테 히사코 역할을 들어왔고 당연히 이제 하고 싶어서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화를 택했었어요. 그러게요. 청순청순한 여배우들에게 카리스마를 안겨주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여자들은 이 나라를 떠나더라고요.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요. 희사건 어떻게 됐을까요? 글쎄요. 가서 조선 사람으로 떳떳이 밝히면서 살아가지 않을까. 네. 1편부터 지금 2편까지 이어지면서 이 시리즈를 택하시게 된 이유. 큰 이유. 이 시나리오 나오기 전에, 2편의 시나리오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1편을 찍을 때부터 2편을 만들게 되면 만약에 그리고 저 반드시 찍자. 쉽게 말씀드리면 의리. 네, 그걸로 약속을 이미 하고 그리고 이 편이 들어간다 그럴 때 이미 책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한대 그러면 한 거죠. 네, 책도 안 보고 아마 시작합니다. 김영민 씨? 2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발수 형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1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배우 나와서 모험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.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하고는 완전 다른 작품이었어요.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1편을 딱 읽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찌찌뽕이라는 대사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찌찌뽕이라는 대사가 이렇게 와닿은 거예요. 진짜 콕 소리가 나왔어요. 그 대본을 처음 읽을 때. 똑다머리도 하신 분이 찌찌뽕. 그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찌찌뽕 이거는 가도 너무 같다. 이건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. 그래서 끝까지 읽긴 읽었는데 두 번 다시 못 읽겠더라고요. 찌찌뽕 때문에.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뵀어요. 감독님 만나뵀는데 당연히 만나자마자 저는 찌찌뽕이 뭐냐 그것부터 이제 여쭤봤죠. 공격적으로. 근데 감독님이 되게 예능 쪽이시라든가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되게 위트 넘치세요. 그리고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그 배우한테 정확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제가 넘어갔어요. 진짜 설명을 들으니까 아 감독님 믿고 가면 뭐 찌찌뽕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마 다수 형보다 먼저 캐스팅이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리고 뒤에 다수 형이 합류를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와 이건 진짜 무조건 가야 되겠다 힘을 받아서 그렇게 참여를 했던 기억이 지금 드네요. 두 분의 러브스토리 듣고 있는 거예요.